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발생한 중증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질병이 발생했지만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환자로 1인당 1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전남도는 오는 17일부터 지급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송귀근 고흥군수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송 군수는 고흥 46번 확진자와 지난 1일 동선이 겹친 것으로 확인돼 15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송 군수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것과는 별개로 지난 2일과 9일 두 차례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백나무 숲 조성을 목적으로 한 여수 소미산 환경훼손 논란과 관련해 여수시가 산림경영계획 허가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소미산 허리를 깎아 만든 10m 폭의 도로. 예술랜드는 당초 동백나무 숲을 만들겠다며 작업로 개설 허가를 받아놓고 이 같은 도로를 조성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은 동백숲 조성은 허울이며 결국 소미산 정상으로 가는 관광도로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가 이 도로를 적발한 이후인 지난해 8월 27일, 예술랜드가 소미산 정상부에 대관람차 공원을 만들겠다며 시에 제출한 제안서입니다. 정작 나와 있어야 할 동백나무 숲은 명시돼 있지 않고 논란이 된 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예술랜드는 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 관광 개발에 활용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동백나무 숲을 조성하려다 실수로 넓은 폭의 도로를 만들었다는 업체의 해명이 무색해지는 상황입니다. 소미산 공원화 계획의 일환으로 산림 경영 계획이 아니면 산 정상부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림 경영 계획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 의원은 또 예술랜드가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도 시가 사업 계획을 검토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사업 검토 과정에서 주고받은 공문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도로가 논란을 빚고 있는 시점에 대관람차 사업 계획에 대해 시장에게 이미 보고했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이후 사업 계획을 공원 기본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표현이 제시됩니다. 이 의원은 시민사회의 질타에도 여수시가 숲 조성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관광 사업을 검토해온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제안서라면은 당연히 이런 답을 하면 안 되겠죠. 이미 너무 깊이 있는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왜 예술랜드는 불법 도로를 먼저 개설했을까 하는 의문을. 이에 여수시장은 사업 계획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만 구두로 보고받았을 뿐 특혜 의도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시가 어떤 이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온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서 작업하시는 것은 좀 옳지 않다. 다만 이 같은 사업이 논란을 빚게 된 것에 대해 절차상 실무진의 잘못이 있었다면 대신해서 사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고흥 유자 농가들이 요즘 울상입니다. 지난 1월 한파가 개화 시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농민들은 피해 보상을 기대해 보지만 이마저도 막막한 실정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유자 1번지 고흥군. 국내 유자의 60%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개화 시기를 맞아 흰 눈꽃으로 뒤덮여야 할 유자밭이 온통 황토빛입니다. 앙상한 가지에는 바싹 마른 이파리만 달려 있습니다. 지난 1월 5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냉해 피해를 입은 겁니다. 냉해 피해를 입은 유자나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지의 절반 정도는 멀쩡해 보이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2년 안에 모두 고사하게 됩니다. 지난 2018년에도 한파로 인해 전체 농가의 30%가 피해를 당했는데 미처 회복하기도 전에 또다시 한파가 찾아와 올해는 무려 70%의 농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막막합니다. 실은 새로운 농업을 시작하자니 농기계라든가 이런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다시 유자를 시작하자니 10년의 세월이 필요하고. 농민들은 피해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낮은 보험 수가로 인해 생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018년 냉해 당시 유자 농민들이 받은 보험금은 한 그루당 4만 원 정도.
유자나무 한 그루가 연간 평균 2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마저도 살아있는 가지가 하나라도 있으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농민들은 이제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후가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해에 강한 신품종을 개발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적극 지원을 해주시기를 간곡 부탁드립니다. 고흥농협이 예상하는 올해 유자 출하량은 전체의 절반 정도. 단가 상승으로 인해 수요까지 줄 것으로 보여 출하 시기가 다가올수록 농가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고흥 완도 지방도 830호선과 고흥 봉래국도 15호선 연장 구간이 국도로 승격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어제 두 개 구간의 국도 승격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완도 지방도 830호선은 국도 27호선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연장되는 27.4km의 구간은 국고 지원을 받습니다. 또 고흥 봉래 국도 15호선 연장 구간도 이번에 국도로 승격돼 3천억여 원의 국비가 투입돼 확장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어제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전남 지역의 현안을 내년 국고 핵심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협의회에서 경전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과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등을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건의했습니다. 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과 다도해 갯벌 습지 정원 조성 사업 등을 도정 현안 사업으로 꼽으며 올해 하반기 국비 예산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국고 예산을 역대 최대인 8조 원 규모로 확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내 최초로 공항을 경유하게 될 호남 고속철 2단계 개통 시기도 예산 확보 여부에 달렸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 국제공항을 관통하게 될 호남 고속철 2단계. 서울에서 목포는 물론 부산 경남권에서도 무안공항까지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달부터 나주 고마원과 목포를 잇는 7개 공구 가운데 4개 공구에서 노반 공사가 본격 시작됩니다. 국토부는 오는 2025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전라남도는 연 8천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개통 시기를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준공하는데 특별한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연약 지반을 이렇게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절대 공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 목표로 잡은 8조 원 가운데 1조 원 이상이 철도 사업,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동 접속 설비 구축과 에너지 신소재 사업화, 광역 관광 개발 사업 등 각 분야 120여 건의 현안이 예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국고 건의 금액의 90% 이상이 반영된 만큼 전남도는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이 넘어가는 이달 말까지를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항판 유딜이라든지 균형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대규모 SOC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 부처의 정책 방향에 맞게 논리를 잘 개발을 하고. 김영록 지사도 도청을 찾은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에서 내년도 반영해야 할 전남의 핵심 현안 사업들을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기관총과 조준경을 단 소총으로 시민들을 사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위권 차원에서 발표했다는 계엄군의 기존 입장과는 다르죠. 또 광주교도소에서만 현재까지 확인된 것보다 40여 명 많은 시민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은 옛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신군부는 자위권 차원에서 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확보한 계엄군의 증언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제11공수여단 계엄군은 금남로 주요 건물에 저격수가 배치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을 하니까 그런 시민들에 대해서 충실을 만드니까 저희가 일단 느낌을 하고 바로 물러나서 M60 기관총과 M1 소총의 조준경을 달아 시민들을 조준 사격했다는 겁니다. 내가 정확하게 내가 저거 했네. 목을 겨냥을 쓴 거에 가면 두께 머리를 겨냥을
목을 진행해요. 원래 목을 진행해야 돼. 이틀 뒤인 5월 23일 제11공수여단이 광주 주남마을에서 버스에 무차별 사격을 하고 사체를 처리한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또 계엄군이 차량에 기관총을 쏴 신혼부부가 숨지는 등 민간인 시신 41구가 사라진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조준사격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5.18 진상규명위는 이제 집단 발포를 누가 명령했는지 다음 달부터 신군부 세력 인사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저격병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자위권 차원은 하고 상치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오는 9월 조사기간 연장을 앞두고 있는 진상조사위가 안매장과 집단 발포 책임 규명 등 핵심 과제에 대해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5.18 민주화운동 공동선언문 채택을 추진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오늘 열리는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5.18 인정도서 2만여 권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5.18 연수와 체험 활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장만채 전 전남 교육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권 가도를 돕기 위해 교육감 출마 의지를 접었습니다. 장 전 교육감은 MBC와의 통화에서 교육감 출마를 접고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지사의 전남 지역 조직을 총괄하며 대선에서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 전 교육감이 내년 전남 교육감 선거 불출마를 확정하면서 교육감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김대중 전 실장이 전남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지역 취업자 수는 75만 1천여 명으로 작년에 비해 1만 4천여 명, 비율로는 1.9% 늘었습니다. 전남 지역 역시 98만 2천여 명으로 2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모두 3월에 취업자가 소폭 늘어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증가폭이 더 컸는데요.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더 많이 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양시가 전기 상수도 가스에너지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광양시는 과거 1, 2년 동안 에너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감축 비율에 따라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를 최대 5만 포인트까지 부여하는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자를 연중 모집합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방법은 전기 상수도 가스 고객 번호를 확인한 뒤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가입하거나 시청 환경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오는 28일까지 여수시 소재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이번 모집 대상 기업은 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여수에 있고 최근 3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수출 실적과 연구개발 투자 비율, 연평균 매출 증가율 등 일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수시의 지원으로 전남 테크노파크가 시행하는 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여수 지역에 소재한 기술 유망 중소기업들을 발굴해 산관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과 마케팅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여수를 대표하는 스타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도는 어제 주식회사 쿠팡과 남도장터의 입점 상품을 쿠팡 로켓프레쉬에 입점 판매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쿠팡 로켓프레쉬는 소비자들이 주문한 상품을 새벽 또는 당일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전남도는 이번 협약이 전남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온라인 판매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여수시가 이달 말까지 주요 원예작물 재배 관리를 위한 맞춤형 기술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영농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생육상황 점검과 포장관리, 병해충 방제 등 현장 기술 지도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영농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기술 제공도 함께 지원할 예정인데요. 주요 기술 지원 내용은 고추의 정식과 재배 관리, 마늘 양파의 생육 후기 관리,
과수병해충 방제 기술 등 봄철 시설원의 관리 요령입니다. 광양항 물동량 증대를 위한 광양항 북측 배후단지 조성공사를 위한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항 배후부지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차 항만 배후단지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광양항 동측과 서측 배후단지 사이 10만 7천 제곱미터 면적에 북측 항만 배후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공사 추진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